50%로 1위로 예측됐습니다. 경기 인천입니다. 문재인 후보 50.7%, 박근혜 후보 49%로 예측됐지만 접전입니다. 네, 이어서 부산, 울산, 경남적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62%로 앞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금 하단에 서울 교육감 선거 결과도 예측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서울 교육감 같은 경우에 보수 진영의 문영린 후보가 52.6%로 크게 앞설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60.9%를 득표해서 앞설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계속 대선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81.4%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호남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91.2%, 박근혜 후보가 8.6%로 예측됐습니다. 이어서 충청 지역 박근혜 후보 53.7%로 1위로 예측됐습니다. 강원 제주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59%, 문재인 후보가 40.7%로 예측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측 결과는 지금 화면 상단 왼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문재인 후보 52.2%로 1위. 경기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50.9%, 하지만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인천 지역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50.6%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역시 접전입니다. 부산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60.3%를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의 경남지사 선거와 서울교육감 선거 결과도 보고 계십니다. 홍준표 새누리당 후보가 경남지사 선거에서 당선될 것으로 예측이 됐고 서울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의 문영린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자, 대선 상황 다시 보겠습니다. 울산 지역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59.9%로 1위로 예측됐습니다. 경남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62.9%를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어서 대구, 박근혜 후보 79.9%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경북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82.1%를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다음은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문재인 후보 93.8% 득표가 예측이 됩니다. 전남입니다. 문재인 후보 92.1%를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전북 지역 문재인 후보 88.5%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예측치로서 전국 두 후보의 예측 득표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전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50%를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지만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그리고 세종시 박근혜 후보가 54%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충북입니다. 박근혜 후보 56.6%로 예측됐습니다. 강원 지역 박근혜 후보 61.3%로 1위가 예측됐습니다. 제주입니다. 박근혜 후보 51.8%를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지만 접전을 벌일 것 같습니다. 네, 전국 상황 종합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0.1%,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48.9%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만은 오차 범위 안에 있는 1.2%포인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해드리기는 어렵게 됐습니다.